이번 주인공은 두근두근 데뷔 무대를 앞둔 ATBO와 첫사랑입니다. 어서오세요. 둘, 셋, 첫눈에 반해버린 안녕하세요, 첫사랑입니다. 둘, 셋, 스타블러스! 안녕하세요, ATBO입니다. 우후, 네, 두 팀 모두 데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ATBO 그룹 이름이 되게 특이한데요. 네, 저희 ATBO는 At the Beginning of Originality의 약자로 저희 ATBO만의 새롭고 독창적인 이야기를 펼쳐나가겠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데뷔곡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있나요? 네, 저희의 데뷔곡 모노크롬은 전 세계를 다채로운 색깔로 물들이겠다라는 당찬 포부가 담겨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첫사랑, 신곡 제목도 첫사랑이라고요? 맞습니다. 저희 모두가 동갑인 동갑내기 걸그룹인데요. 첫사랑을 처음 느꼈을 때 찌릿한 감정을 표현한 곡입니다. 통통 튀는 포인트 안무들이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첫사랑의 준하씨, 사전에 저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고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원영 은행장님이 제 롤모델이신데요. 어떻게 네, 어떻게 이렇게 표정 연기를 잘 하시는지 혹시 저희한테 표정 연기 한 가지만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저희 MC가 오렌지처럼 상큼하게 변신해봤으니까 상큼한 윙크가 어떨까요? 윙크. 원영 씨 아주 선배다운 모습 멋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네, 그렇다면 ATBO는 성훈 씨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 없나요? 저 있습니다. 성훈 은행장님께서 무대하실 때 보면 네. 강렬한 눈빛이 너무 멋있으신데 감사합니다. 혹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카메라를 잘 캐치하실 수 있는지 조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일단 빨간불만 보면 되긴 하는데 사실 오늘 저도 잘 보질 못했어요. 한번 틀렸어요, 한 번. 네, 그래서 다 같이 앞으로 잘 보기로 하는 걸로. 네,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두 팀 모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 같이 카메라를 향해 엔딩 요정 포즈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ATBO 뮤직 큐!